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오늘은 화사한 기분으로 시작하는 칭찬의 날. 아침 3분 공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새벽 찬 공기에 달도 찌그러져 서쪽 산끝자락에 걸려있는 이른 아침 활기찬 하루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칭찬으로 표현하고요. 즐겁고 아름다운 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칭찬보다 더 듣기 좋은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멋진 하루를 응원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당신만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생겨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언제나 따뜻함으로 날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으로 다가가도 당신의 따뜻함으로 기다렸다는 듯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은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아름다운 노래도 가슴을 울리는 시도 당신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당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나레이션 이운겸이었습니다. 바로 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비추듯이 그대 사랑합니다. 내가 그대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대이기 빛나듯이 그대 사랑합니다.
때문입니다. 그대.